오케이. 이쪽으로 이쪽으로. 기웅 선배랑 데이트하는 느낌 너무 좋다. 진달래 아까 진달래 있다고. 영별의 약속. 어, 진달래 꼭 따가자고. 뭐 많다. 와. 여기만 보면 좀 예쁘다. 운치는 있다. 어 약간 예쁘다. 길이 되게 있다. 오, 기웅 선배랑 함께하니까 너무 좋다. 약간 연영과 선배처럼. 어, 선배 연기란 뭐예요? 근데 되게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미대 오빠여서. 미대 오빠 뭔가 매력 있는데? 꿀팁 대방출. 아무것도 안. 오빠 멋있다. 뭐 그라데이션도 안 넣고. 아, 너무 좋다 승희야. 미치겠다. 기웅 선배랑 데이트하는 느낌 너무 좋다. 와 이거 이거 뭐지 얘들아? 어 선배 뭐야? 와, 뭐야? 이게 너무 예쁘. 그리고 싶다.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지? 그러니까 약간 하찮은 것들에도 어떤 감정을 부여하는 거지. 아주 쉽죠? 진짜 새삼 정글에 오니까 제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지 알게 되네요. 영원 나왔다. 우리는 이 지구의 작은 별. 누나 여기 왜 이렇게 가을 같아요? 그러니까 뭔가 낙엽이랑. 네, 요, 아니.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 잡초만 보는데 기웅 선배는 지금 이 풀 색깔이며 아직 나에게는 가을이다. 이 보세요 이거, 이거 마지막 잎새. 역시 연기자야. 낭만적이야 그지? 기웅 씨가 좀 문학적이고 약간 그렇죠? 잠깐만 제가 오 슛. 빨리 빨리 달래나 찾아보세요 선배. 네. 미안해. 어떻게? 아 괜찮아. 와 근데 배고픈데 진짜. 운치는 있다. 근데 그러니까. 진짜 낭만 있는 그지다. 우리 셋이 있다가 굶어 죽겠네 뭔지를. 그러니까요. 잡초만 캐다가. 꽃봉오리 예쁘다. 어디요? 와 진달래 선배 진달래. 진달래 저 위에 폈네. 산에 핀 진달래는 먹어도 된대요. 이 진달래 잎을 먹잖아요. 우리가 막 떡도 해 먹고. 화전 진달래 화전. 자 하나씩 따드릴게요. 어 이쁘다 진짜 예쁘다. 선배가 선배가 따준 진달래. 아 예쁘다. 아 예뻐. 달아 다 달아 진짜. 그걸 너무 배고파서 그런가? 향긋하고 자연에 있는 거 진짜 다 달구나. 그 꽃맛 난다. 먼저 어 그. 우와. 뭐라고 해야 되지? 상큼하면서도 뭔가 싱그러운 어떤. 아, 이거 좀 따가시죠? 네, 따가십시다. 아, 이거 너무 괜찮다. 진짜. 뭐. 승희 머리 색깔이다, 진짜. 나 이번 활동 진달래색. 이게 산에 있으니까. 어디 꽂아야지? 옆에다가. 오케이. 아씨! 근데 머리색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꽂을 바에 한 장 더 먹겠어요. 꽂을 바에 한 장 더 먹겠어요. 누나도 꽂아야지. 예쁘다. 곱다 고와. 아름다게 시기를 들이 우리들. 이 비 오는 날 진달래 앞에서 듣는 승희의 목소리 너무 좋다. 오늘 기분 너무 좋대.